최고입니다. 감귤의 명품 중의 명품 오기버섯과 노루궁뎅이 버섯을 공개합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몸과 마음이 본다는 시간입니다. 키우는 주부님들께서 다리 행복해 하시는 시간인데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농산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지역으로 혹시 내려가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농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지자체의 도움과 정보를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 팔도 명품 네, 그리고 또 블루투스를 찾기 위해 일본까지 사랑을 보냈던 진시황이 마지막에 찾은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기버섯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대로 알아볼 텐데요. 보험보사 진시황 모기버섯을 만나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건강에 맛있어요. 이게 버섯이 아니라 완전히 고기 맛 같소. 아니, 버섯에서 고기 맛이 난다고요? 버섯이라고 해서 다 같은 버섯이 아닙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버섯이 있었으니 경연 홀스러운 매력 있는 버섯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버섯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버섯 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굉장히 좋은 버섯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유, 잘 오셨어요. 이민을 분이 열립니다. 과연 어떤 버섯이 자랑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얼핏 보면 위협적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과는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대체 무슨 버섯일까요? 여기 모기버섯이에요. 모기버섯인데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정목이 버섯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많이 보시는 그 흑목이 버섯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먹이 버섯은 중국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엔 그만입니다. 이 버섯에는요, 베타글루칸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항산화 활성,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있고 피부 미용 효과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예, 제가 그 버섯 농사를 시작한 거는 제 집사람이 한 10년 가까이 네. 영유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밥만 먹으면 이렇게 속이 돌아가고 꾹하고 막 이런 고생을 하는 중에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버섯을 키우기로 결심을 하고 농가를 막 방문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농가 같은 이 노루궁뎅이 버섯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영유성 식도염이 좋네요. 유명한 영유성 식도염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사람이 한 2주? 2주 정도 먹었을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지나가고 몸에 맞아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이거구나. 강진을 방문하는 게 겨울이었어요. 네. 겨울에 갔는데 배추가 나오고 바람 배추가 그만큼 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종류가 다 있냐? 서울에서만 자랐으니까 시골을 몰라서 갑자기 배추가 나는데 이게 희한하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새벽 일어나서 물 닦고 했는데 들어오는 게 와 정말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낮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강진함 인연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서 그렇죠. 아, 그리고 이쪽에 그 뭐라도 유래시장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와 정말 좋겠다 싶어갖고요. 여기서 딱 결정을 그러니까 이제 지역도 여러 번 고민을 하시다 강진을 선택한 게 그만큼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데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진이 어떤 환경이나 토양이나 이런 부분이 버섯이 자라기에 정말 좋은 곳인가요? 어때요? 전남 강진이 이제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날씨가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따뜻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이 이제 많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장 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정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 건강한 농산물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면 강진을 친환경 농업이든지 맛산업 일본지라고 그렇죠. 뭐 강진하면 뭐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이거를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남들 몸 좋은 버섯에 대한 뭐예요? 본인 허리가 나가는데 그렇죠?
한번 같은 이렇게 담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렇게 키우면 되겠다. 아. 그래서 균상제기를 선택을 했고, 또 이제 보통 뭐 표본을 예를 들면 원목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걸 막 들었다 놨다 막 뒤집어서 해야 되니까 그 설도 나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나는 톱밥으로 재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했어요. 역시 또 아이디어를 발휘하셨고 그다음 뭐 농약을 전혀 안 쓰고 네, 네. 네. 버섯 같은 경우는 농약을 주면 버섯 자체는 자라지 않고 다 죽어버리니까. 아, 그래서 농약을 줄 수도 없고, 네. 또 제가 키우는 이제 모기하고 노릇미 버섯 같은 경우는 약용 생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식용도 식용이지만, 그래서 뭐 입에 바로 들어가고, 네. 정말 깨끗하게 키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강진군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네, 일을 하실 그렇죠. 수가 있었던 건데 강진군에서는 그럼 어떤 도움을 농가에 주고 계시나요? 이제 강진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이제 품종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생산 현장을 다니면서 제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포장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바른 먹거리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각자 지역별 품목에 따라서 성공 노하우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농산물 마케팅 대학을 운영하고요. 그러면 SNS 교육이라든지 블로그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신지식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 성공 노하우,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마케팅 대학 운영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우리나라에 있는 선도 농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그 해외 현장 견학을 수시로 실시하고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농업에 대한 지식도 해보지만 유통의 흐름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옛날 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쫄깃쫄깃 씹는 재미가 있고 부들부들해서 은근한 매력있는 모기버섯과 노루동댕이 버섯으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강 밥상을 공개합니다. 할까요? 버섯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갖고요. 전복이라고 살짝 만들겠습니다. 모기버섯으로 만든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버섯 향수입니다. 먹기 좋게 썰어서 튀김옷을 입힌 다음 바삭바삭하게 튀겨내면 고소한 버섯 튀김이 만들어지세요. 떡으로 말하면 다 익는다거든요. 그럼 건져주면 돼요. 이제 모기버섯 튀김을 채로 건져낸 다음 뜨끈뜨끈한 탕수육 소스를 부어주면 끝. 중국집 요리라고 들리기 아까운 정도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모기버섯 향수가 완성됩니다. 새콤달콤한 모기버섯 초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모기버섯으로 만드는 두 번째 요리 바로 모기버섯 초무침입니다. 생 모기버섯은 잘게 찢어놨고 각종 채소 총총 썰어놓고 양념장으로 조물조물 버무려주기만 하면 반찬 하나가 뚝딱 완성되는데요. 새콤달콤해서 더 맛있는 모기버섯 초무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전을 할 건데요. 거기 계란만 살짝 해가지고요. 해도 아주 맛있어요. 부침개가 전을 만들 때 물가루 반찬만 됩니다. 어려우시다구요. 그렇다면 걱정 꽉 붙들어내시라. 최소한의 기름으로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노루동댕이 버섯전이 있는데요. 만드는 엄마도 먹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노루동댕이전 완성입니다. 동댕이 버섯을 이용해서 맛있는 들깨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들깨탕을 만들 때 이거 들깨가루를 섞어주는데요. 이때 물 대신에 우유를 넣으면 고소한 맛을 너무 늘릴 수 있고요. 다른 재료 필요 없이 노루동댕이처럼 맛있는 버섯을 듬뿍 넣어 익혀주기만 하면 고소한 맛을 품인 노루동댕이 버섯 들깨탕이 완성됩니다. 맛은 기본이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버섯 요리가 완성됐으니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거야말로 도랑치고 바지 잡고 이만한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쫀득쫀득한 식감, 더비더비니 아이고 젓가락 한 번에 밥 먹기에 밥이 반이나 비었네요. 최고입니다. 최고. 식감 너무 좋아요. 아니 버섯 안 먹어서 겁나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버섯 맛은 고기 맛 그대로
맛있는 전복 입어서 여름 내기 드시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누가 이제 그 날씨 풀리하거나 버섯 몸에 좋다는 거 아니니까 사실 이제 비싸잖아요. 진짜 그래서 없어서 못 먹는단 말을 대답을 네. 하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먹잖아요. 네. 저럴 때 이제 저런 요리를 응용해가지고 드시면은 조금이라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부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건 손질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네. 바로 요리를 할 수 있고 바로 그냥 잘라서 계란에 부쳐도 되고 그런 거 봐서는 손질 간편하고 요리도 평상시 하던 요리에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부쳐먹어도 돼요. 네네. 그런 것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해 보입니다. 네. 네. 이 요리들 여러 가지 봤는데 네네. 일단은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 목이버섯은 어떤 음식에도 네. 잘 어울려요. 향도 독특하지도 않고 맛도 네. 강하지 않고 그래서 네네. 정말 어떤 요리로도 잘 어울리고요. 노동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샤브샤브 진짜로 살짝 네. 그냥 드셔도 되고 뭐 간장이나 이렇게 해서 겨자 같은 거 넣어서 아 넣어서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저 사장님이 네.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근데 저는 가끔 라면에다가 버섯 많이 넣어요. 아 너무 귀한 걸 라면에다가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라면. 아~ 그리고 고기 네. 버섯을 라면에 이제 다 끓일 때 살짝 네. 넣으면 네. 그 라면 그 국물 이런 거가 싹 가능하면서 정말 맛있어요. 귀농 3년차 박재일 씨 오늘도 버섯 수확하느라 바쁘네요. 염면줄이 어떻게 되세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좀 알려주세요. 진짜 얼마 안 되는데요. 한 4,500 정도 했어요, 작년에. 네. 진짜 얼마 안 되죠? 근데 귀농한 첫 해에는요, 그거 반도 못했어요. 작년에 조금 올랐고요. 올해는 이제 목표가 1억 5천 정도입니다. 귀농 3년 만에 연매출 목표 1억 5천만 원?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인상당은 귀농에서 90만 원? 달려라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달려. 네. 음질 좋은 부부의 모습. 진반 저를 귀농시킨 장본인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귀농시킨 장본인이라고 하시나요? 제가 귀농하자고 했거든요. 도시에서 날마다 똑같은 삶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귀농을 하자고 신랑을 졸랐죠. 제가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박재일 씨는 아내의 권유로 이곳 감진에 새터를 잡았는데요.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야, 나왔다. 아, 어떻게 그렇게 멋있냐고. 집에 오는 시간이 거의 새벽이었대 왔고 오늘 집에 와서 피곤한데 씻고 그 새벽에 나가고 계속 그런 생활을 많이 했죠. 항상 시간이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각박한 삶에 지친 부부. 아유, 저 먹고 살기 힘들다. 아내는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다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이왕 손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내 여유를 가지려고 가는 거니까 버섯을 해보자.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부부는 버섯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용어조차 생소했지만 배우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부부가 귀농할 곳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강진에 오기 귀농하기 전에 한 세 번 왔나?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또 하나 오고 세 번씩 또 하나 오고 그래서 여기 정도면 기후도 너무 따뜻하고 버섯 키우는 환경하고 기후가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세 번의 방문만에 명품 버섯의 비밀을 파헤쳐봐야겠죠?
강진복도 나오는 저 혼자서 고르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좋은 돼지를 고르는 겁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재배할 그 목이 버섯 돼지입니다. 돼지란 버섯균이 자라고 배양되는 거름인데요. 좋은 돼지를 고르는 것이 명품 버섯을 키우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돼지는 어떤 걸까요? 균이 얼마나 얼고 퍼졌나, 이 버섯이 자랄 수 있는 균이 얼마나 잘 배양이 된다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돼지는 버섯 농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니 철저하게 체크하는데요. 이거는 좀 배양이 덜 되지 않았어요? 버섯이 발생이 안 돼서 생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최고의 상태의 돼지를 공급받기로 하나 뭔가 농사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받으면 배양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받으면 농사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최상의 돼지를 구했다면 이제 바로 명품 버섯을 수확할 수 있는 건가요? 한 열흘에서 고른 정도로 후숙을 다 시켜요. 제가 한번 더 고른 거예요. 와서 아, 이 정도만 발생시켜도 되겠구나 하면 버섯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돼지. 버섯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돼지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뿐만 아니고 돼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시고 자기가 얼마큼 돌아다니면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가에 따라서 귀농의 초기 형태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명품 버섯의 비밀 두 번째, 버섯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라. 남편이 정목이버섯을 담가는데요. 누룽댕이 버섯의 성패는 재배 환경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뭐 야가 잘 자라는 온도, 습도 이런 거는 쉽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우리하우스에 무조건 적용시키기는 힘들었고요. 그거를 적용시킴으로써 이제 온도하고 습도는 그렇게 기본 세팅이 되지만 공기 배출, 그리고 뭐 일산탄소 빼는 법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거를 못 찾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 좋은 불량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부부는 드디어 자신들의 하우스에 맞는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마련했다는데요. 초음파 가습기도 부부가 버섯에 맞게 개조한 거라고 합니다. 앞에만 나오니까 앞쪽으로 가습기 너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랑 우리 서로 길이를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달아내는 거죠. 가습뿐만이 아닙니다. 버섯을 키우는 데는 물도 중요한데요. 이곳 간진을 귀농지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버섯을 키우는 데는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에 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관자문을 하나 팠죠. 지하 안발수 130m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지하 130m에서 끌어올린 간진의 안발수. 그 물을 먹고 자라 이곳 버섯이 더욱 실하고 건강한 거겠죠? 최상의 버섯을 키우기 위한 부부의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돼지가 한 80%를 차지한다면 그 한 나머지 20%는 사람의 정성, 사람 손길이 남은 회사로 작업하는 것 같아요. 명품 버섯의 비밀 세 번째, 정보가 곧 금이다. 돼지를 들여오는 날 많은 분들이 동원됐는데요. 여기서 저기 있는 분은 누구세요? 뭐 일꾼들 오신 거예요? 일꾼들이요? 아빠 무슨 말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아 저희 그 목이버섯 연구의 회원분들이에요. 함께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두 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원래 부부끼리 두 내외가 흔들리고 막 나눠가지고 남자들이 이거 돼지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날라야 돼요. 그래서 연구회도 만들었고 해서 그래서 같이 포마 사는 거죠.
최근에는 함께 고기버섯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연구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막걸리를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고생한 수가 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연구회 회원들 모두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 습득이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판매 목적도 있고요. 같은 건 원인 두 가지입니다. 오늘 회원들을 위해 반가운 손님이 버섯 농장을 찾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모기 버섯을 연구하고 계시는 김길자 박사님이신데요. 그 강진에 열혈 청년들이 모여서 모기 버섯을 잘 지어보겠다고 해서요. 오늘 이제 교육도 하고 또 배지도 새로 들어오고 해서 보기도 하고 지도도 할 겸 했습니다. 네, 신발에서 모기 버섯을 제작하는 농가님이세요.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죠. 다이어트에 적합한 어떤 제품 개발을 한국에서 모기의 생존 촉진하고 모기 농가들의 어떤 손질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아마요. 하나라도 놓칠까 박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 생소하다가 들으면 좋다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내가 몰랐던 것들은 이분들도 질문을 해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머리가 하나 있는 거하고 네 개 있는 거하고 굉장하다고 그래도 이제 시너지 효과도 좀 있죠. 뒤늦게 시작한 버섯 농사. 그렇지만 열정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명품 버섯의 비밀, 마지막 비밀은 바로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작업을 마친 정모기 버섯을 포장하는 아내 박미혜 씨. 두 부부의 노력이 담긴 결실인데요. 진짜 죄송한 거 아니죠? 이사님은 맞습니까? 일단 우리는 뭐 따로 하는 거 아닌 게 아니니까 이사님을 놓치면 몇 명이 손님을 놓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몇 명을 소개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몇 명 소개했는 그분들이 또 얼마나 소개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보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버섯을 재배했다고 해도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겠죠. 두 사람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박재희 씨 부부는 강진군 직거래 장터를 통해 수확한 버섯을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해봤는데 없이 막 여기저기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나 지금 군에서 이렇게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해서 제가 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서 내고 있는 들어와 있고 있습니다. 강진군 직거래 장터는 박재희 씨 같은 귀농인들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쇼핑몰처럼 그 지급되는 거는 그 판매해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농가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보조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구입하시는 소비자분들의 가격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 의지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는 부부. 이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걸 바라면 귀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마음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분들에게 공급해주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요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섯에 대한 열정으로 더 큰 꿈을 키워나가는 부부. 두 사람의 귀농 일기를 응원합니다. 아, 저희 주모예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다 매출량만 보더라도 지금 나날이 지금 거의 자수 제곱으로 막 증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한 활력이 있었기를 바라고. 네. 이 농사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귀농작물 이제 선택을 어떤 걸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버섯을 선택하신 이유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람이 보는 걸 좋아했어요. 아, 좋아하는 일이면 여기서 또 안 해서 그거 더 좋겠다. 네. 그리고 보통 수도장 같은 경우는 싣고 수확하고 하는 기간이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연중 생산을 해서 아, 계속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연중 생산을 하다 보면 수확량도 늘고 수확량이 늘면 판매했을 때 이익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논농사보다는 아무래도 면적이 좋은 면적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그렇죠. 생각하시면 시골은 땅은 많지만 제 땅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한정돼 그래서 아 그래서 땅이 어떤 조그만 예 조그만 한 수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책장처럼 짜서 대지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네. 농사로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그것도 비결이네. 지금은 이렇게 사장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중간에 힘든 고비를 마신 적도 그러니까. 있다면서요. 네. 아까 보셨지만 과사님 이제 톱밥 돼지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 자진지를 하는데 첫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 돼지를 좀 잘못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2,000개를 그냥 몰딱. 아, 그러면 비용으로 치면 얼마나? 지금 비용으로 치면 얼마나? 2,000개. 한 1,500만 원 이상을 그냥. 그냥? 네, 그냥. 와. 그냥 진짜 무식이 상하지만 맨 땅에 그냥 헤딩해가지고 맞박이 해놨다는 거. 맞는 거죠. 아,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좋은 돼지를 생산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아유, 다행입니다. 아, 네, 그런 실패하면 지금 성공을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지를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잘 관리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이제 판매까지도 도움을 주고 계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네. 말했지만은 강진이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다가 농산물을 팔아야 소득이 되는데 이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 유통 비용 어떻게 하면 줄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한 끝에 네. 그 방법 중 하나가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 라면 훨씬 이제 강진 발전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득이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작년에 5월 29일날 소방물들 직거래 지원 센터라고 해서 개장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230명가가 참여하면서 8만 명의 회원을 가져갔습니다. 작년에 23억 원 정도의 매출을 가져오고요. 금년에는 예상이었네요. 회원 10만 명의 이제 30억 원 목표로 현재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강진군만의 어떤 특별한 마케팅 노하우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강진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이 좋은 것은 저희 별도로 품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강진군을 실시하고 있는 쌀판매 운동하면서 2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강진군 중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이야, 네.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2% 정리라든지 아니면 공동구매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나 잔여비를 모시라든지 각종 박람회에 나가서 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든든한 지원군이네요. 네, 네. 이렇게 좋은 버섯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정말 건강해지는 게 가장 행복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나와주셔서 버섯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홍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정확하게 여러분 잘 맞춰주셔서 서울 가정을 해보시고요. 40분짜리 나오던데. 네, 매뉴얼 생명.